갖고 있는 건, 야 이 멍청아, 이건 죄책감 때문에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이 멍청아. 이 어린 것이 이거 그냥 이거 어? 또 가슴을 찢어둔네 이게. 일단 레온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현혹되지만 이거는 다 죄책감을 갖고 있었을 뿐이야. 넘어감샷. 分かりました。私には腕力も魔力もありません。ですが、あなた方を援助することはできます。これで装備を整えてください。 뭐야, 얼마 준 거야? 2만. 아이고, 헬리오스 사마. 어, 마족 화이팅. 마족에 붙어야 돼. 레오나 줄 서야 된다. 어. 야, 이거 줄 서야 돼. 줄 제대로 서야 되는 부분이야. 아빠의 뒤를 이어가자. 자, 줄을 서야 돼. 이거 마족 짱짱맨이었네. 아, 이거 이때까지 비난하고 있을 부분이 아니었는데. 아, 내가 이거 깨닫지 못했네, 이걸. 선입금을 해줬어야지. 아이씨, 이거 어떻게 유튜브 편집할 수도 없고 이걸. 마시아, 기대. 아저씨. 카이자사마 족족의 신예단에 選ばれたの. 루시아는 사천왕이란 얘기는 안 나왔는데 사천왕 추정입니다. 루시아가 카이자사마에 憧れてたものね. 오메데토. 루시아가 사천왕이면 이때까지 사천왕이 다 나온 거거든은. 박할? 박할인가? 걔랑 건트랑 루시아랑 그리고 웨날이었나? 아리가토. 안토모 바스노 시샤니 選ばれたんでしょ? すごいじゃない. 実はこの前王女様が生まれてね。名前はパム様って言ったかな。とっても可愛いのよ。相変わらず子供好きだね。 잠깐만, 마시아 그러면은 팜이 태어났을 때 얼굴이 이랬단 말이야? 이거 어디야? 어느 족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안 들어? でも明日またバースに戻らなきゃならないの。ルシアとはしばらく会えなくなるね。 またすぐに会えるよ。 今度はバースでね。 それまで元気でいてよ。 え、 ルシアも元気でね。 아, 맞아요. 예, 사천왕이야. あの頃に戻れたら。 아, 바람, 땅, 얼음의 불. 아, 그렇구나. いらっしゃいませ。 で、 あら? 何をこの暗いBGMは。あの、何かお求めでしょうか。ルシア、どうすれば昔の私たちに戻れるの。あと、武器とか鎧とか、あとですね、お薬なんか豊富な品揃えで。ジャイレ・ゴンツ。もう一度会って、ちゃんと話を聞いてくれるよね。うん、그렇긴 하네。 정통 힐러만, 야 정통 힐러만 자일이 된다. 내가 지금 힐러들 몇 개 나오는데 자일이 안 돼요, 판 빼고. 건트는 전통 힐러야. このぐらいでめげてちゃダメよね。早くルシアに会いに行かなくちゃ。お姉さん、強い武器とかあったら見せて。わからない。私にはわからないわ。 왠지 이제 상점이 없을 것 같아. 이제는 상점이 없을 것 같아. 왠지 2만원을 줬다라는 거는 여기서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마나를 충전해주는 마나 충전제가 없네. 소마의 꽃 있는데, 자, 마력을 회복해줄 수 있는 템이 소마의 꽃밖에 없는데, 일단은 보류를 합시다. 보류를 하고요. 자, 볼까요?
이하니 장비 가능, 방어력 21에 불의 속성. 오케이. 닭바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반데드 메일? 새로운 적이 나왔네. 30이네. 체인메일보다 더 좋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랄프 거 하나 사줘야 됩니다. 랄프가 너무 가난해요. 랄프가 방어력이 너무 안 좋아서 랄프 거 사줘야 돼. 자, TT 거는 지금 명부에 지팡이가 있어요. 좋습니다. TT 거는 살 필요 없고요. 서펜트 보우, 오피니아의 장비 가능. 지금 있는 게 섀도우 보우입니다. 조금 더 좋아지네요. 오케이. 그리고 오피니아는 물의 속성 거 끼는 게 맞는 게 원래 속성이 물이더라고. 원래 처음부터 약간 물 속성이었어 얘가. 물론 뭐 속성이야 계속 좀 바뀌긴 하지만. 자, 리안의 공격력 올라가는 거는 필요 없습니다. 스킵. 팜은 지금 뇌신의 군봉 갖고 있어요. 지금 얘 없는데 먹었어. 누가 다른 애가 먹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여기 있다. 마시아가 먹었네. 마시아 거 히트 재벌린 새로운 무기 나왔습니다. 자, 마시아 거 사주고요. 홀리레스 브라이언 거. 자, 지금 있는 게 썬더 스피어예요. 조금 많이 낮은 걸 끼고 있었네. 브라이언 딜이 안 나오거든요. 사줘야 됩니다. 현자의 지팡이 카린 거 지력 31을 늘려주네요. 자, 지금 끼고 있는 게 알케미스트의 지팡인데요. 지력이 좀 낮은 걸 끼고 있었습니다. 자, 현자의 지팡이 카린 사줍니다. 자, 랄프 명경지수의 주먹을 끼고 있었네요. 자, 어스바인더 사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주인공, 자, 레온 아이스블레이드 끼고 있었거든요. 38에 플러스 15. 자, 플레임소드 물속성의 마물에 대한 위력을 발휘한다. 불의 속성이기 때문에 물에 강하다는 건가? 그래? 플레임소드 삽니다. 자, 타리스만 보석 수호석. 이게 뭐야? 이게 악세사리 장비인가요? 저 악세사리 장비인가? 방어력 플러스 불의 속성, 공격력 플러스 불의 속성, 민첩. 다 불이 올라가네. 이딴 것보다 이딴 것보다 리안 거 하나 사줘. 리안 너무 옷이 안 좋아. 저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반데드 매일 살 수 있는 데까지 사겠습니다. 아, 잠깐만, 마나 포션 필요해. 마나 포션 소마의 꽃. 자, 이거는 17개까지 큰 그림 그립니다. 17개까지 삽니다. 자, 그리고 반데드 메일을 레온한테 사주고
레온 브라이언만 입을 수 있다고 하니까 브라이언도 사줍시다. 체인메일. 자 봅시다. 레온 브라이언 마시아. 마시아 거 하나 사줘야겠다. 오케이 됐어요. 자 알차게 샀습니다. 팬카페는 밑에 나와있어요. 네이버 카페 있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트위치 방송 들어오면 밑에 팬카페 링크 있거든요. 나중에 유튜브에 홍보를 제대로 할거예요. 그 다음에 오픈은 할건데 일단 오픈은 해놨으니까 팬카페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글 올려주시면 제가 방송 때 읽고 그럴거예요. 나중에 많이 많이 올려놔주세요. 자 빨리 민나의 곳으로 돌아와. 감사합니다. 私、もうこのお仕事やめようかしら。제 팬카페 이름은 다또조입니다. 다또조. 뭐가 궁금하면 뭐가 다또조인지 궁금하면 카페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そこが邪神を呼び出す場所ってわけね。 약간 마지막 느낌 난다. いよいよ少年場やな。 레온, 悩むのは後にするんだ。 全てが 終わってから 考えればいい。 え、 分かってます。 고대 유적으로. 뭐 있냐? 어? 햄보소. 자, 지금은 일단 한 줄로 애들 좀 세워야 돼. 사실 지금 이 다리를 먼저 건너갈 필요가 없어. 얘네들이 올 텐데 뭐. 마모님 헬스장에서 진엔딩 볼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헬스장에서 진엔딩 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있어봐. 턴 종료. 얘네 안 움직이잖아. 여러분 윈도우 98의 그래픽입니다. 카와이. 마지막 화 끝내고 저장한 거 다시 로드하면 헬스 타워라고 탑 올라가면서 깨는 후일담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게 엄청 지루하실 듯. 그게 뭐 진엔딩인가요? 그런 게 있나요? 그냥 메인만 깨겠습니다. 자, 플레임 소드 바꾸고요. 지금 거는 바꿉니다. 탑니다. 반데드 메일. 아, 이것도 바꿔야죠. 오케이. 체인 메일은 필요 없어. 체인 메일. 잠깐만, 체인 메일. 메일이 방어력 26 올려주는 거였던가? 그러네. 자 랄프 방화복 입어주고. 자 무도복 팔고요. 무도복 진짜 약한 거 끼고 있었어 이때까지. 방어력 20짜리 좋은 걸로 무기 바꿔줍니다. 브라이언도 상당히 무기는 강한 편이야. 브라이언이 좀 느려서 그렇지.
스프린트 메일은 다 있어. 애들 다 있어. 팔아. 자, 마시아가 이거를 팜에게 주고요. 팜이 무기를 바꿉니다. 기존 거 팔고요. 마시아 아주 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반데드 메일. 어? 잠깐만, 반데드 메일 이미 하나 있었네. 젠장. 레온 브라이언 밖에 못 끼는데 합니다. 히트 제벌린 착용하고 어스 제벌린 팔아주고요. 자, 카린 현자의 지팡이 들어줍니다. 자, 오피니아는 서펜트 보우 껴주고요. 자, 리아는 방어력 8짜리를 끼고 있었죠? 솔직히 너무 심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남은 게 이렇게 되면 체인메일이 두 개 남게 돼요. 체인메일은 레온, 브라이언, 마시아, 팜, 오피리아가 착용 가능하고요. 자, 보자. 레온, 브라이언은 필요 없어. 자, 마시아는 지가 체인메일 끼면 되겠네요. 스프린트 메일은 팔고요. 그 다음에 오피리아가 스프린트 메일. 그러면 이거를 오피리아한테 줘야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모든 걸 다 지금 해놨어. 본편이 1회부터 25화, 헬스타워가 26화부터 58화고요? 뭐야 그게? 그거를 차라리 알려주세요. 나중에 어디서 저장해야 되는지 위치를 알려주세요. 여긴 아니잖아. 지금 여기가 19화인가? 그러네. 나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 게임 했을 때 그때는 따로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본편만 했던 것 같아. 마지막 화 끝나면 저장하러 뜬다고요? 아, 그거 다시 시작하면 헬스타워 편이 시작된다고? 그렇군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 그거 하고 2로 넘어갑시다. 어차피 뭐 메인 스토리 다 깼는데 뭘 결말 조금 다른 거 보자고 그것도 하는 것도 웃겨. 오케이. 헌 종료. 게임하는 거 100% 발라먹어야 된다고? 글쎄, 야, 그때부터는 약간 좀 심노잼 냄새 날 것 같은데? 게임이 약간 심노잼 냄새 날 것 같은데? 심노잼은 아니야. 심노잼은 안 해. 약간 좀 그건 그래. 심노잼을 가는 건 좀 그래요.
이 영상에 관심이 있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봤을 때 재밌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뭐 그런 사람들 매니아들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거는 올리면 아무도 안 봐. 자, 조금씩 전진. 종료. 오케이, 역시 레온을 무는구만. 근데 나는 본편 스토리는 지루하지 않아. 전략을 만들어서 하니까. 지금도 난 전략 만들어서 하니까 재밌는데 나는. 조금 지루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턴제 게임은 좀 원래 시간이 걸리는 게임이잖아요. 이 정도야, 뭐. 지금 레온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능력치가 뛰어날까 한번 볼까? 공격력 325, 방어력 200, 뭐야 234, 마학력 개미쳤어. 민첩성은 오히려 낫네. 자, 여기서는 슬레저를 쓰자. 잠깐만, 이러면 뒤에도 공격 가는 거 아니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우, 야, 좋아요. 어? 좋아? 이렇게 가고 여기 딱 와줘가지고 여기서 치어링을 딱 걸어줘. 한 턴 더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일로와서 싹 그냥 모가지를 사사삭 그냥 개미쳤지. 그 다음에 일로와서 템을 먹어주고 섀도우부. 이제 뭘 먹어도 아마 더 좋은거 없을거야. 서펜트 모우거든요. 쓰레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혹을 좀 걸 수 있나 보죠. 나이트메어. 잠깐만, 잠깐만. 일단 이거 걸기 전에 마무리할 수도 있어. 가나? 이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만. 여기서 유혹을 하자 차라리 얘한테. 아 잠깐만. 아 이러면 픽시가 다 회복시키려나? 야 근데 픽시는 회복 마법이 없지 않니? 픽시는 회복 마법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 턴 종료. 있네. 뭐야? 야, 뭐야? 이중일이야? 아, 체력 단 것까지? 친절하네, 친절해. 레온 진짜 핵세졌네.
레온이 그냥 경험치 싹 먹겠는데? 아니야, 이거 쓰지 말고. 아, 쓰자, 쓰자. 당했을까? 오케이. 이렇게 가면서, 여기로 가면서 싸대기. 거리가 안 되고요. 자, 레온 앞에 세우는 이유는 이제 일직선으로 애들 어떻게든 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구간이 있나 보는 거야. 최대한 얘가 어그로 끌면 전체적으로 앞에 좀 줄을 쓸 거 아니야, 애들이. 이렇게. 아, 아깝다. 한 칸만 더 오지. 자, 레온이 잠깐만 있어봐. 이 용이랑 이 용이 약간 칸이 한 칸이 다른 것 같아. 그러네, 용이 한 칸이 달라.